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네 번째로 시 자막 애니메이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를 열고 이미지 에셋에서 단색 배경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카카오톡에 저장된 시를 복사하여 레이어 텍스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옵션에서 왼쪽 정렬, 위 정렬로 나눕니다. 글자 윤곽선, 그림자, 글로우를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글꼴은 카페 동동으로 하였습니다. 시의 배치를 적절한 위치에 놓습니다. 시의 문장 길이와 줄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한 화면에 보이는 시 자막의 길이를 30초로 늘려둡니다. 시의 제목이 들어갈 첫 화면의 길이를 10초로 늘립니다. 전체적인 시의 길이를 생각하여 기본 레이어의 길이를 1분 이상으로 늘려둡니다. 시가 위로 올라가도록 자막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순서는 첫째, 자막 바를 먼저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키를 클릭하고 세 번째는 자막 바를 이동시킵니다. 네 번째는 모니터 자막을 자막 바 설정대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의 끝부분 D를 잘라내기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자막 복사를 합니다. 자막이 연결되도록 복사한 자막을 조금씩 뒤로 이동시켜 간격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복사한 자막의 내용을 삭제하고 잘라내기 한 뒷부분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나면 배경화면을 레이어 미디어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배경 이미지 넣기가 끝나면 적절한 음악을 삽입한 후 썸네일과 클로징을 꾸미고 영상 내보내기를 합니다. 영상 내보내기를 하였으면 유튜브에 공유를 하면 됩니다.